네,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오케이. Going ahead for a mile, you will get the museum. 그래서 뭔 소리고? 너가 몇 마일 걸어가면 너는 박물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야. 오케이. 친절 버전. As you go ahead for a mile, you will get the museum.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As 말고. When is this? If you 웬보다는 if you가 낫겠죠.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죠. 오케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다. 이게 가장 좋죠. 그래서 친절 버전이 뭐다? If you go ahead for a mile, you will get the museum.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Walking my dog, I met my classmate Jane. 그렇죠. 그러니까 친절 버전. While I was walking my dog, I met my classmate Jane.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림이죠. While I was walking, 진행형 과거인데 여기에 시제가 과거니까 I was walking, while I was walking my dog, 동시동작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3번. Getting very sleepy, the girl couldn't do homework anymore. 오케이. 이건 김다운 얘기죠. 오케이. 친절 버전. As the girl got very sleepy, she couldn't do homework anymore. 그렇죠. As the girl got very sleepy. 피곤해졌기 때문에 because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Because the girl got very sleepy, she couldn't do homework anymore. 4번. Being very young, the child solved a difficult puzzle. 오케이. 그래서 Though the child was very young, The child solved a difficult puzzle. 그렇죠. 도죠, 도. 매우 어렸지만 어려운 퍼즐을 해결했다. 오케이. 그래서 오, 그렇죠. 연습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The man serving the country is very helpful.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뭔 소리고? 카운터에서 서빙하는 남자는 매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시작된 거죠. 시작됐고 그럼 끝이 있어야 되는데. 카운터. 그렇죠. 카운터에서 서빙 보고 있는 그 남자는 매우 도움이 된다. 매우 helpful하다. 그렇다면 여기 일어난 일은? Who is? 그렇죠. Who is죠. 시제였는데. 그래서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그렇죠. 그래서 뭔 소리고? 나는 그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랐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하면? 이유. 뭐뭐? 해석. 해서죠. 감정의 원인이죠. 이 why에 대한 얘기다. Why were you surprised? 왜 놀랐니? To hear the news 해서 놀랐어. 오케이. 그래서 3번. He smelled something burning.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그는 타는 무언가를 냄새 맡았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안 되는 이유는? 하고 있는 중인 어떤 걸 있는 것 오케이. Something이 번을 하는 거예요? 번을 당한 거예요? 같은 거 하는 거. 뭔가가 타고 있는 냄새를 맡다. 그 말은, 그렇죠. Something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말 어순과 달리 그 단어 하나든, 뭐 일단 뭐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길어지면, 일본같이 길어지면 뒤로 가는 건 일단 당연합니다. 근데 얘는 꾸며주는 형용사가 하나밖에 없지만, 뒤로 가야 하는 이유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애들은 someone, no one, anyone 같은 애들은 그렇죠? 뒤에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일어난 일은 Which ones? 오케이, which를 쓰려고 봤더니 선행사가 something이네요. That was, he smelled something that was burning. 그렇습니까? 네, 타고 있는 뭔가의 냄새를 맡았다. 4번 Tony found his name written in the wall. on the wall이고 그거 그래서 뭔 소리고 Tony는 벽에 쓰여진 그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렇죠 그럼 writing이 안 되는 이유는 그의 이름이 쓰는 중일 순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 짓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네임을 꾸며주고 있는데 쓰고 있는 이름이야 쓰여진 이름이야 쓰여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걸 당하는 거죠. 그러면 3번과 4번을 비교할 수 있는데 얘가 이걸 하는 거죠. 타고 있는 뭔가고 쓰여진 이름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일어난 일은 Which was? which wall? He only found his name, which was written on the wall.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1, 2, 3, 4 공통적인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통적이긴 한데 딱 하나 조금 다른 게몇 번입니까? 2번. 그렇죠. 그러니까 1번부터 3번 같은 애들을 소술적, 한정적. 한정적. 그렇죠. 얘들을 한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얘는 소술적인데 어쨌든 한정적이든 소술적이든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이야? 한정적. 그렇죠. 분사가 형용을 한다는 얘기고 맨이 서브를 하는 거야, 서브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내가 놀래키는 거야, 놀람을 당하는 거야. 뭔가가 타는 거야. 물론 얘는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사실 이 둘째 답이에요. 근데 얘가 답이 되면 타고 있는 뭔가의 냄새를 맡은 거고, 얘가 답이 되면 이미 타버린 뭔가의 냄새를. 그러니까 얘는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내가 PP형은 사실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PP형, 여러분들한테 쭉 그동안의 히스토리, 영어를 가르쳐준 히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PP형은 내가 먼저 뭐적이라고 얘기하냐면, 뭘 먼저 수동적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죠.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입장 밖에 어떤 식으로 먼저 얘기해주더라. 근데 사실은 수동적인 걸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다? 완료적 동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얘도 사실은 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얘가 좀더 일반적이겠죠. 타고 있는 곳에 냄새를 맡는 게, 좀더 냄새 맡기 쉽죠. 이미 타버린 곳에 냄새는 잘안 나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Doing my best, I couldn't win the race. 내가 총을 다했지만 나는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Though I did my best, I couldn't win the race. 그렇죠. Though와 did를 쓴게 아주 정확하게 다른 거죠. Though I did my best, I couldn't win the race. 내용상 최선을 다했으면 win the race 할수 있었는데 여기에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이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uldn't win과 did를 이렇게 CJ 추리시켜주면 되겠네요. 이거 강조하려면 did do my best 하려고요. 아, 뭐 갑자기 강조로 넘어가고 싶어요? 아니 갑자기 did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고는 though I did do my best 이렇게 하기 전부터 좀 이따가 그럼 강조 파트에서 특수 부분을 잘 보고요. 오케이, 여기서 2번. 네. Since I live a long way from the city, I have few visitors. 그래서 일단 뭐를 네. 내가 그 도시에 사는 동안 나는 적은 관광객들을 만났다. 오케이, 해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일단 since에 대한 얘기 이후로. 오케이, 아닙니다. since는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물론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되면서 여기 현재 완료 시제입니까? I have few visitors? 아니죠. 그러니까 since가 주로 현재 주절에 여기 이제 이 부분 since 절은 종속절이고요. since, 콤마 있고 그 다음은 주절인데요. 보통 since가, 이거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원래는 안 되지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since가 뭐뭐 이후로라는 뜻일 때, 여기에 주절의 시제는 주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근데,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뭐 이후로가 아니고 뭐로 바꿔 쓸수 있는 because나 and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because I live a long way. 게다가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일 때는 여기에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렇습니까? 수업 공식처럼 따질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a long way from the city의 해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a long way from the city의 뜻이 뭘것 같아요? 도시에서 먼 곳. 그렇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석이 또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여기에 few의 해석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오케이. few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few에 답니까? few에 대해서 할 말은? 어깨가 있으면
일단은 few는 셀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few나 a few 뒤에는 few나 a few의 공통점은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few 그냥 없이 오면 부정적인 느낌? 그렇죠,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럼 I have few visitors의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죠. 나는 방문객이 거의 없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문객이 두 명일 때 I have a few visitors라고 말할 수도 있고 I have few visitors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그냥 말하는 사람이 태도인 거야. 그러면 방문객이 두 명이었는데 I have a few visitors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몇 명이 찾아왔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두 명이 방문했는데 아 그렇고 아무도 안 와 이 생각하는 사람은 I have few visitors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수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attitude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은 뭐겠고? 내가 도시로부터 멀리 살기 때문에 나는 거의 없는 관광객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난 방문객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준 because,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절이죠. 그래서 Why do you have few visitors?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왜 방문객이 거의 없니? Since I live a long way from the cit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이니까 일단 부사절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확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줄이면 당연히 뭐가 Living a long way from the city, I have few visitors.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러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방문객이 거의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do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because가 들어가는 게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3번 He started cleaning the garden at 3, finishing cleaning it at 5. 오케이, 뭔 소리고? 그는 3시에 정원 청소를 시작했고 그리고 5시에 그것을 끝냈다. 오케이, 그래서 동일한 번호는 He started cleaning the garden at 3 and finished cleaning it at 5.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잘했죠. 그러니까 연속 동작인 거죠. 뭐 하고 나서 뭐 했다. 하나는 3시에고 하나는 5시에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했다. 뭐 이런 게 딱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이 finished가 여기. 그렇죠. 얘랑 이렇게 둘이 시제의 일치를 만든 거죠. 그럼 여기 보면 ing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네. 첫 문장에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얘는 뭡니까? 둘 중에. 목적어. 그렇죠. 그 말은 얘가 현재 분사절 동사가 정명사. 그렇죠. 그럼 얘는 뭐하는 놈이죠? 둘 중에? 분사절. 분사절이니까 현재 분사절. 그 다음에 얘는 뭐하는 놈이죠? 동명사. 동명사. finish는 enjoy처럼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전부 다 분사구문을 한번 만들어보고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를 되살리는 거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쉬운 버전이죠, 이건.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속 동작을 눈치를 채야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그냥 매우 실망했다? She is very disappointed. Okay, 그래서 Having no time, he had to hurry up. Having no time, he had to hurry up. Hurry up. 그래서 Entering the room, I saw him sleeping. 잘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죠, 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디서 나눌 수 있습니까? 1번. 그렇죠. 1번과 2번, 3번은 다른 얘기 하는 거죠. 1번은 누가 뭐 할 수 있다? 분사가 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형용사.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2번, 3번은 뭐가 분사, 후가 뭐의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한다. 그렇죠? 부사 부의 역할한다. 왜냐하면 이게 뭐기 having no time하고 entering 뭐 뭐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그럽니까? 부사 구문이고 부사 구문은 뭐가 있는 친절 버전, 접속사가 있는 친절 버전으로 바꾸는데 이 접속사 붙이면 전부 다 예외 없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거나 또는 마냥 라면이거나 그렇죠 양보 비록 문어이거나 이런 전부 다 부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지금 형용사적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비동사랑 합쳐서 한정적이다 서술적이다 1번은
허술적. 허술적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2번, 3번은 친절 버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From having no time, he had to hurry up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As he had no time, he had to hurry up. 그렇죠. 시제를 had no time, 과거로 만들고 있는 거죠. had to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던 거, must의 과거형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 must가 have to하고 같고 과거형은 had to 하면 되기 때문에 must 대신에 쓰는 거고 그래서 because he had no time, he had to hurry up.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When I entered the room, I saw him sleeping. entered 한 거죠. When I entered the room, I saw him sleeping. 그렇죠. When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쨌든 뭐 어쨌든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그렇죠. When did you see him sleeping? 그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Why?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he have to hurry up? 그렇죠. Why did he have to hurry up? 이 대답 묻고 싶은지 왜 물어봤는지 알죠? 이거 여기에 이거 가지고 의문 만들 때 여기에 있던 did를 꺼내서 쓰는 거죠. Why did he have to hurry up?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어? 자는 것인데? 자고 있는 중인 지각동사.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톱니바퀴 딱딱 맞아 들어간 느낌입니다. 작년에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그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문장은? Meeting him last year, I didn't think he was fat. Last year, I didn't think he was fat. Okay. 그래서 이건 The goods made in Korea are very nice. The goods made in Korea are very nice. Okay. 그다음에 3번 Talking to her friends, she forgot everything around her. Talking to her. She forgot everything around her. Okay. 그러면 내도 문제를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1번, 3번. 그렇죠. 1번, 3번 갖고 2번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1번, 4번은 뭔 거고 분사가 형용사 역할 하는 거야? 부사 역할 하는 거야? 부사. 그렇죠. 부사 역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분사, 부문이라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분사가 형용사 역할한다, 부사 역할한다? 형용사 역할하는 거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럼 끝은 어디에요? Korea. 그래서 끝나는 거죠. 앞만 길어봤자? They. They are very nice. 이것들 매우 기분해. 그렇다면 goods하고 made 사이에 일어난 일은? Which are. Which were. Are. 아, which are가 좋겠네요. Which are. Fact를 얘기한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시계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땐 This clock was made 그렇게 얘기할 때는 시계가 과거에 만들어져야지 지금 완성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상품들은 매우 훌륭하다라는 얘기니까 어떤 만들어지는 거 팩트를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The goods which are가 좋습니다 The goods which are made in Korea are very nice 그렇다면 1번, 3번은 할 일이 있죠 그렇죠? 그 할 일을 하면 1번은 When I met him last year, I didn't think he was fat. 그렇죠. When I met him last year.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I가 같은 사람인 거죠. 만난 사람도 나고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나니까 When I로 접속사인 When과 그 다음에 여기에 반복된 주어인 I가 들어가고 시제의 일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3번은 While she was talking to her friends, she forgot everything around her. 그렇죠. 지금 얘 느낌은 이런 거죠.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근데 시제가 forgot이니까 while she was talking to her friends. 오케이. 너무 훌륭하고요. 네, 계속해서. Night having come on quickly, we went down the mountain.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밤이 빨리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내려갔다. 그렇죠. 밤이 어두운 시간이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내려갔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도 일단 night having come on quick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y? Why did you go down the mountain? 왜 산 아래로 내려갔니? 그러니까 얘는 뭐의 역할하고 있고 부사의 역할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 모르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지?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이러한 분사,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죠. 그러면 제목이 뭐예요? 이런 분사구문. 독립분사. 그렇죠. 독립분사구문.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동작을 하는 사람과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이 같지 않은 경우에 분사구문 앞에 주어가 살아있는 경우에 독립분사구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친절 버전을 바꾸면? As night had come on quickly, we went down the mountain. 그렇죠. 게다가 하나가 더 있죠. 이게. 그렇죠. 분사구문이면서 동시에 무슨 완료 분사구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having pp죠. come의 3단 변신. come can come. 그럼 얘는 몇 번째 여성이다? 세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대과거에 밤이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는 산을 내려갔다 말해야 되니까 as night had come on quickly. had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went down이 과거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다? 대 과거가 되는 건데 head plu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Speaking of him, he was honest and diligent.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그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솔직하고 부지런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친절 버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이게 뭐기 때문에 수고죠. 그에 대해서 말하자면 he was honest and diligent. 정직하고 부지런했다. 오케이, 3번. Written clearly, the report is easy to read. 오케이, 뭔 소리고? 깔끔하게 써놓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읽기 쉽다. 오케이, 시제는 현재니까 읽기 쉽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친절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네. 그럼 친절 보전은? As the report was written clearly, it is easy to read. 그렇죠. was written 잘했습니다. 과거에 쓰여졌기 때문에 현재 읽기 쉽다가 적당하죠. 말이 되는 거죠. As the report was written clearly, it is easy to read. 오케이. 훌륭하고요. 4번에. He stood at the door with his eyes closed. 오케이. 뭔 소리고? 그는 그의 눈을 감은 채로 문 앞에 섰다. 그렇죠. 서 있었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얘는 이제 내가 뭐라면서 얘기했냐. with A, 어떤, 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꼭 PP만 오는 거 아닙니다. ING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구두라 하고, with A, 어떤 구두라 하고, 이건 어떤 표현일까?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눈이. 그러면 여기에 closing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he closed his eyes.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네. 그 말은, close라는 원형의 동사가 있죠. close라는 원형의 동사에 his eyes는 무슨 어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he closed his eyes. 이렇게 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어떤 ing나 또는 pp 형태의 녀석이 또 여기에 이 녀석을 뭐로 가질 때 목적으로 가지는 말을 만들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close his eyes가 될 때는 반드시 무슨 형태 써야 된다? PPM을 써야 된다는 게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네. 뭐, 좀 읽고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어달랍니다. Having finished washing the dishes, he went to watch TV. 오케이. Having finished washing the dishes, he went to watch TV. 뭔 소리고? 설거지하는 것을 끝냈기 때문에 그는 TV를 보러 갔다. 오케이. 뭐 끝냈기 때문에 되고 뭐 끝낸 후에도 되고 뭐 그런 거죠. 끝냈을 때도 될 수 있고 뭐 하여튼 문사 구문은 열려 있으니까 접속사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having PP를 해야지 대강화가 돼요. 그렇죠. 이게 완료 문사 구문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끝낸 사람하고 watch TV하러 간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다면 친절보도는 뭐고? As he had finished washing the dishes, he went to watch TV. 그렇죠. As he had finished washing the dishes. had plus pp를 해야지 완료 시제가 되는지 having plus pp 해야지 완료 시제 완료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having doing 라는 형태가 아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Having done this, they began to clean the room. 그렇죠. 그리고 having done this, they began to clean the room. 뭔 소리고? 이것을 끝낸 이후에 그들은 그 방을 치우는 것을 시작했다. 방 청소를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자, 근데 답지에는 자 얘를 잘 읽어봅시다.
having done this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일단 그러면 having done this, they began to cool in the room. 친절 버전은 after they had done this, they began to clean the room. 그렇죠. After they had done 여기 과거니까 그러면 끝내는 게 시작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과거예요. 끝내고 나서 방청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한 단계 더 과거가 되니까 as they had done this, they began to clean the room인데요. 답지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his done, they began to clean the room. This done, they began to clean the room. 또는 뭐 this had, this having done 해도 되는 거예요. This having done 해도 되고 this done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뭔 뜻이야? 이 this가 do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오케이, 이것이 되어진 후에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아, 참 미안. This having been done입니다. 미안합니다. This having been done 또는 this being done 하는지 this being done. 그러니까 답지에는 this 답이 여러 개가 돼 있어. This being done, they began to clean the room. 또는 this having been done, they began to clean the room. 또는 this done, they began to clean the room. 그러면 this being done이 가장 기본 형태죠. 그렇죠? 독립분사구문인 거죠. 독립분사구문. 그러니까 this가 되어진 후에니까 지금 이제 이거 친절 this being done을 친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fter this was 또는 had been done 이렇게 되는 겁니다. After this was done 또는 after this had been done, they began to clean the roo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after는 사라지는데 여기 주어가 they하고 다르니까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고 being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고 having been이 되는 것도 분사구문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뻔하기 때문에 대과거를 굳이 안 쓴 거고 이거는 엄밀하게 딱딱딱딱 지킨 버전이고 둘 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후관계가 after를 썼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어쨌든 this가 do를 하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당하는 자, 그렇다면 this done도 되고 this being done도 되는 이유는 being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this done, this having done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원래 답지에는 근데 그거를 뭐 창의적으로 day로 주어를 바꾸고 많이 바꾼 거죠. 그래서 뭐 doing this, 뭐 having done this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day가 주어이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뭔가가 끝내지고 나서 했다거나 또는 그들이 뭔가를 끝낸 후에 뭘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shocked at the sight, she couldn't say a word. 오케이, 뭔 소리고? 그 광경에 놀라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shocked가 돼야 되는 이유는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쇼킹이 아니고 쇼크가 되어야만 이유는 친절 해야만 하는 이유는 친절 버전 바꿔봤더니 and she was shocked at the sight, she couldn't say a word. 그렇죠. As she shocked at the sight, she couldn't say a word. 그러면 shocked 앞에 뭐가 생겼던 겁니까? being. 그렇죠. being이 생겼던 거죠. 됐습니까? being shocked at the sight. 그러면 being이 생겼을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분사죠. 네. 그렇죠. being은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ing니까 현재 분사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분사구문 만들려고 여기 있어야 되겠다고 being이 얘기했더니 shocked가 얘기하죠. 나도 응. 현재 분사는 아니지만 분사. 그렇죠. 분사야. 무슨 분사야? 과거 분사야. 그러니까 너 없이도 나도 충분히 뭐를 시작할 수 있어? 분사 구문을 시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4번 Not having been there before, he was lost. 그렇죠. Not having been there before, he was lost. 일단 뭔 소리고? 그가 거기에 과거에 대화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잃었다?
오케이. 과거에, 대과거에 거기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길을 잃었다. 전에 거기 가본 적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Not having 사요. 그렇죠. Not, 부정문 만들 때, 뭐 이걸 부정적인 의미의 부정문은 어떤 형태로 만든다? Not doing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친절 버전 바꾸면? As he had not been there before he was lost. 그렇죠. As he hadn't been there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시제는 뭔데? 대과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식 명칭은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 완료도, 과거 완료 안에 대과거도 있고 완료 경험 계속 효과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과거에, 아니, 그러니까 과거 완료에 대과거입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입니까? 경험이죠. 그러니까 가본, 대과거에 가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길을 잃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번. Having taken two tests today, we are very tired now. Having taken two tests today, we are very tired now. 뭔 소리예요? 우리는 두 개의 시험을 오늘 쳤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피곤하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쳐서 언제 피곤하다? 과거에 쳐서 현재 피곤하다. 그렇죠. 과거에 쳐서 현재 피곤하기 때문에 having taken two tests toda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절 버전 바꾸면? As we took two tests today, we are very tired now. 그렇죠. As we took. 그렇습니까? As we took two tests today, we are very tired now. 그렇습니까? As we took을 having taken. 한 단계 더 과거로 보내기 때문에 현재보다 한 단계 과거니까 having plus ing, 아니, having plus dp, having dp의 완료 분사구문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2번. I walk down the street with my arms folded.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나는 팔짱을 낀 채로 거리를 내려갔다. 오케이. 도로를 따라 아래로 걸어간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하고 싶은 건 뭐? With a 어떤? With a 어떤이죠. 왜 내가 써야지 말합니까? 이렇게 여기 무슨 오케이. 그러면 folding이 아니고 folded 돼야 되는 이유는? arms니까. I folded my arms. 그렇죠. 나는 팔짱 꼈다라는 표현이 I folded my arms로 fold의 무슨 어가 목적.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한다는 얘기나 얘가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Born in 1938, my grandfather lived through the Korean War. Okay, born in 1938, my grandfather lived through the Korean War. 너가 아니고 through. Okay, 뭔 소리입니까? 1938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을 겪었다. 그렇죠. 겪으며 사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에 생략된 것부터 할까요? Having been born. Having been born. 그러니까 저 한국전쟁 몇 년도예요? 19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하고 in 1950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태어난 것보다 한국 전쟁이 낮은 과거죠. 더 과거잖아. 그럼 여기 생겼던 말은 being이 아닌 거다. having been born.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건 일단은 뭐고 일단 태어난 사람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으니까 독립분사구문은 아니고 대신에 무슨 분사구문이야? 완료 분사구문이에요. 또 완료 분사구문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이 주절에 있는 동작보다 더 과하기 때문에 having been born. 그럼 진짜 친절 버전을 바꾸면 As my grandfather was born in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having been born이요. As my grandfather had born had born 그래서 할아버지 낳은 거죠.
had been born. Okay, stop. 오빠 이거 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As he had been born에 대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사가 이렇게 세 단어가 꾸려진 거죠. 거기 세 단어가 동사를 꾸려졌을 때 우리가 요렇게 관찰하죠. 네. 그럼 요렇게 관찰하면서 뭐라 그런 거고? 완료 분사. Had been인데 이게 분사입니까? 아니요. 대과거요. 대가오고 빈 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수동태. 수동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과거 아 대과거 아니고 과거 완료 수동태는 had been people인데 이게 분사 구분되면서 날라가고 having been 본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진짜? 네. 한번 더 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4번. Frankly speaking, I forgot his name. 오케이. 뭔 소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얘는 죽어도 죽어.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그의 얼굴 표정으로 판단하건대 그는 행복함에 틀림없다. Judging from his look, he must be happy. 오케이. 그래서 언제 행복함에 틀림없다? 현재. 현재죠.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죠. Judging from. 수거도 수거. Judging from 어떤 것. 어떤 것으로 판단하건대 라는 분사가 들어가는 수거죠. 수거. Judging from his face. Okay. Judging from his look이군요. Judging from his look, he must be happy. Okay. 그 다음에 일곱 정상 건강이므로 그는 학교로 갔다. It being 7 o'clock, he went to school.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번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바로 얘에 대한 얘를 보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문법 명칭은 뭐예요? 독립분사구문이죠. 친절 버전 바꾸면 As it was 7 o'clock, he went to school. As it is 7 o'clock 하면 큰일 나겠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한 시간 동안 독립대를 했기 때문에 피곤하다. 근데 이건 네, 순서를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에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7시에 맨날 가는 거니까 팩트니까 아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퍼펙트. 그러니까 그는 7시에 학교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의 반복된 어떤 행동이죠. 그럴 때는 지금처럼 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해드시죠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m tired having done the homework for an hour.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좀 더 계속했던 형태라면 having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비포드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고 심표로 끝내는 거죠. Having 뭐? Done the homework for an hour. 심표 I am tired. 뭐 베리 없나요? I'm tired. 그렇죠? Having done the homework for an hour, I am tired. 그럼 친절 버전. I did the homework for an hour. I am tired. Okay. As I did the homework for an hour, I'm tired. Okay.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숙제를 하면서 얘기한다면 숙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For an hou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면 이런 그림 안 그려지나요, 지금? As I have done the homework for an hour, I am tired. 됐습니다. 여기에 무슨 시제야? 현재. 현재 시제죠. 만약에 이게 숙제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라면 뭐가 좋냐? As I have done. 됐습니다. 현재 완료적으로 숙제를 했고 과거부터 지금 숙제했고 지금도 숙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s I have done the homework, 코로나 아우러가 있으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딱 이 그림 그려주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as I did the homework for an hour는 뭐 숙제를 끝마치고 하는 표현인 거고요. 숙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as I have done 이 정도 됐다. 지금 이 한글 뜻만 가지고는 숙제 끝내고 얘기하는 건지 숙제를 하면서 얘기하는 건지 불명확하죠. 근데 이게 영어로 들어와서 as I did the homework for an hour, I am tired라면 숙제를 뭐 끝마쳤는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쉬면서 하는 얘기다. As I have done the homework for an hour 하면 숙제하면서 이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전 그런 식으로.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책은 독일어로 쓰여 있어도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표현은? Written in German, the book is impossible to read. Written in German, the book is impossible to read. 이 말을 한 사람은 독일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한 거죠. 그래서 친절구도 바꾸면, The book is written in German. It is impossible to read.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이 언제 쓰여졌겠어? 과거요. 과거에 쓰여진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접속사도 안 넣었어요, 지금. 이거 안 써요? 예. As the book was written in German, the book is impossible to read. 그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렇습니까? written이라는 동작은 과거에 쓰여진 책입니다. 현재 쓰여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해가 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마을을 향해 떠났다. 해가 떴기 때문에 라는 말은 그 책이 독일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전부 다 공통적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언제입니까? Why?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 절이었는데 부사 구로 바꾸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뭐? The sun rising, we started for another village. The sun rising, we started for another village.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Rising 앞에 주어가 뒤에 나오는 주절에 있는 동사의 주어 동사인 we start의 we하고 다르죠. 독립분사 구문 쓰므로 친절버전. As the sun had risen, we started for another village. 그렇죠. As the sun had risen 하든지, as the sun rose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떴기 때문에 출발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어서 그의 우를 몰랐다라는 얘기는? Not having met him before, I didn't know what he looks like. Met him. 어? Met him. 잘못 봤어. Not having met him before, I didn't know what he looks like. Not doing 해본 거고 여러 가지 섞어 난 거죠. 그렇죠. Not doing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완료분사 구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못 만나본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같아 달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분사 구문은 아니죠. 그래서 친절 번역을 바꾸면 As I hadn't met him before, I didn't know what he looks like. 그렇죠. As I hadn't met him before.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분사구문의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2차 시험 특수구문 그래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친구가 사줬나봐요? 네. 맛도 없는데 먹으라고? 뭐라고? 맛도 없는데 먹으라고 사줬나봐요? 응. 눈치도 없이? 응. 저는 맛있었나? 왜 줬어? 사랑해. 다 오케이. 강조. 동사의 강조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도 봤지만 특수구문에 할 건 강조, 도치, 생략이라는 이거의 그림 속에 들어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도치는 강조의 일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강조 세 가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사 강조, 명사, 부정어 강조, 총 4가지, 강조 4가지를 배운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사 강조, 명사 강조, 부정어 강조, it, that 강조 구문. 이렇게 4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먼저 동사의 강조는 누구로 한다? do로 한다. 근데 형태가 did가 될 때도 있고 does가 될 때도 있고 그냥 뭐 to로 그대로 쓸 때도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의 do를 보고 뭐라고 뭐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이게 답니다. 그리고 뜻은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된다. really가 들어있는 것처럼 진짜로 정말로. 야, 너 숙제 했어? I do do my homework. 아, 과거 했으니까 I did do my homework.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입니다. 동사를 강조할 때는 주어의 인칭과 수, 시제에 맞게라는 얘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조동사라고.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쓰고 really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럼 I do announce the news every morning. 뭔 소리야? 나는 그 소식을 매일 아침에 알린다. 정말로 알려드립니다. 꼭 알려드립니다. I really announce the news every morning. 그다음에 John은 한번 길어봤자 he니까 he John이 하는 어떤 팩트라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로 현대식 쓰니까 John does set the alarm clock before he goes to bed. 뭔 소리예요? 저는 정말로 그거 자고 하기 전에 알람 맞춥니다. 그렇죠. 진짜 알람 맞춰놓습니다. 진짜 꼭꼭해요. 꼭 맞춰놔요. 그러니까 set the alarm. 얘 빠져나가 강조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Set the alarm clock 이렇게 했을 때 God set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nd did eat Mexican food when she beat in Mexico. 뭔 소리예요? 저는 정말로 멕시칸 푸드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경험 보인 거예요? 진짜 먹었어요. 그녀가 멕시코 방문했을 때 진짜 정말 먹었어요. 강조 안 받은 문장은? And it. 그렇죠, it죠. 아, ate. 뭐, did인데 it겠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looks like the rock band. I believe we have a mass of every four. Jenny waited for 3 hours to see the president. To see the president 해주시면 되겠죠? All the athletes trained for the Olympics. Athletes 뭐예요? To see the president 뭐예요? 어? 투 부정사니까 무슨 역할이죠? Athletes 뭐예요? 그 다음에 he beca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chef가 뭐예요? 그래서 chef 요리사요. 네, 그럼 C로 시작하는 같은 말 생각해보시고요. cook. 그 다음에 그 대리를 진짜로 팔았다. 무슨 시제예요? 네? 무슨 시제예요? 아? 무슨 시제냐고. 아, 과거요. 도서관은 조용히 해라. 무슨 문이에요? 명령문. 명령문. 네. 명령문은 무슨 시제예요? 현대 시제요. 당연히 현대 시제입니다. 말해봐요. 그 다음에 나는 미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강의를 진짜로 수강했다. 오케이. 어떤 강의를 수강하다가 뭐예요? 수강하다 쓴 동사가 뭐예요? 네, 고민해 보시고요. 시제는 무슨 시제예요? 과거. 과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정말로 햄릿을 입는다. 이건데요. 네, 무슨 시제예요? 현재.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그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아이들을 돌본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그렇죠. 팩트죠. 네, 그 다음에 케이트는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정말로 경고했다. 이건데요. 네, 그래서 무슨 시제예요? 현재. 아, 과거. 과거죠, 과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투 퀴즈에 대한 거, 투 뒤에 투 왔으니까.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모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퀴 대신에 쓸 수 있는 S로 시작한 단어가 뭔지. 그치?
그다음에 이 투스 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도가 뭔지 알겠죠? 그다음에 그녀는 보스턴에서 음악을 정말로 공부한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현재 시제고 음악 공부하다가 뭐예요? Studying music. Studying music. 어?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너의 편지와 선물을 진짜 줬어. 무슨 시제야? 과거. 과거 시제. 그러면 너 이거 좀 길게 만들, 길게 작문할래? 짧게 만들. 짧게. 짧게 할 거야? 이거 왜 물어봤을까 내가? 사형식. 그렇지. 아이고 똘똘해라. 자, 계속해서 사형식 배우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96. 이번에는 자, 두 개 배우는 겁니다. 하나의 포커스에서 명사의 강조 하나 배우고요. 부정어의 강조 배우는데요. 자, 명사의 강조는 별거 없습니다. 그쵸? 이거 무지하게 빨리 끝날 것 같죠? 네. 빨리 가다가 뒤에서 조금 느려질 겁니다. 자, 명사를 강조할 때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명사를 강조할 때 바로 그 것. 이거 맞으면 바로 그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부터 할 거예요. 이거부터. 명사 앞에 뭘 넣는다? The very. 그리고 very가 매우란 뜻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죠. very cold 할 때 very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The very가 무슨 뜻이다? 바로 그. 됐습니까? 바로 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미 배운 겁니다. 제기대명사의 무슨 유형법? 제기적, 강조적? 제기적. 강조적이죠. 제기적인 건 뭐로 쓰일 때예요? 목적어. 목적으로 쓰일 때고 그거 말고 강조적으로 쓰일 때는 그 강조하고 싶은 명사 바로 뒤나 또는 문장의 끝에 넣는다. 이게 바로 뭐다? 강조적 용법으로 제기대명사가 배운 적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다? 직접.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herself made this table 했는데 my sister made this table herself 해도 된단 말이에요. 제기대명사의 위치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 바로 옆에다가 뒤에다가 붙이거나 또는 문장의 끝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무슨 뜻이다? 나의 여자의 형제는 그 학자를 직접 만들었다. 그렇죠.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세프는 생략할 수 있다. 있죠. 강조이기 때문에 마이 시스터를 강조하고 있고 취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the very book that I have lost. 뭔 소리예요? 이것은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잃어버렸다. 그렇죠. 이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그 책이야. 동일한 책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that에 대한 얘기. that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ich. 그쵸. 그럼 which, 요, 뭐야, 그 유도하는 데로 넘어가면 멍텅구리죠. 아,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the very라서. 그쵸. 그러면 이런 게 뭐였더라? that을 쓰도록 만드는 게 뭐가 있었더라? the very. thing. some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no. someone, no one, the anyone. Same. say the same. the only one도 네? one all이죠. one이 아니고 all. 선행사가 all일 때 그 다음에 뭐?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처수 몇 번째 그 다음에 the best 최상급 이런 경우에 관계사 that을 쓰거나 이거 무슨 격이야? 목적격 생략으로 가능하겠죠. This is the very book I have lost. 맞습니까? I have lost. 무슨 주제? 현재 완료. 과거에
잃어버려서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책이 바로 이 책이네. 그러니까 많이 쓰는 표현인데, this is the very dead. This is the very moment dead.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는 패턴이야. 이게 바로 데디아, 누가 데디아의 행동을 했던 어떤 바로 그거네. 그러니까 뭐 친구랑 같이 뭐 영화 보러 가다가, 아니 뭐 길 걸어 가다가 영화 뭐 포스터 같은 거 보고, 아 이거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영화야, 이게 그 영화야. This is the moment that I have told you. 그러니까 되게 많이 쓰이는 패턴인데 쓸모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긴 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베리를 가지고 그 매우 이러지 마시고요. 바로 그 촌스러운지 나왔네. 아 예. 자 여기까지 명사의 강조라는 하나의 챕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입니다. 자 부정어 not이나 never 이런 거죠. not이나 never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at all, in the least 이런 녀석을 넣으면 되고 무슨 뜻이다? 도무지. 저 나는 그거 안 좋아해 보다는 난 그걸 전혀 안 좋아해.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s not surprised at all. 뭐 그래요? 난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렇죠. I was not surprised. 난 놀라지 않았던데. I was not surprised at all. 전혀 안 놀랐어. My grandmother could not hear what others say in the least. 뭐 그래요? 일단 뭐 한 놈입니까 이거? 관계이면서. 오케이. 간접의문으로 보는 게 좀 더 뭐 약간 애매합니다. 간접의문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오케이. 뭔 소리다 그래서? 나의 할머니는 들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전혀. 그렇죠. 도무지 들을 수가 없으셨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무지 들으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파티의 다양한 의미 좀 보세요. 이제 파티 말고 무슨 뜻이 있는지 여기서는 파티란 뜻을 쓰였지만 세이프가 뭐예요? 네, 그럼 thief하고 robbery의 차이점이 뭔지? robbery도 도둑 아니에요? 네, thief하고 robbery가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accident가 뭐예요? accident, 사고, 사건. 네, 그 다음에 look for? look for 기다. 네. 네. 이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아니에요? 예? 뭐? 아니.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못 쓰잖아요. 맞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놀라다 뭐뭐에 놀란이란 수어 뭐예요? Be surprised with인 것 같아요. At? Surprised at이 surprised at. 네. 그니까 다음 빈칸에 얼마나 말을 보게 골랐어라. 네. 네. 중요한 얘기.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생략할 수 있는 게 뭔가. 아 생략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뭔가. 쌈이 계획이 뭐예요? 포토. 네, 여기에다가 왜 because는 안 되는지 왜 because를 쓸 수 없는지 참 쉬입니까? 너무 안 좋은 난 그녀를 전혀 모른다. 그 다음에 그는 집에 오는 길에 직접 그녀를 갔다. 이곳은 누가 30년 동안 살아온 바로 그 집이다. 여기에 in을 없애고 싶어. 이 win을 안 쓰, 문법적으로 안 쓰게 하려면 여기에 어떤 변화를 주면 좋을까? in요? in을 안 쓰고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동사를 바꿔야 되려나?
네, 이것은 그녀가 지금 찾고 있는 발음표현이다. 나는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 찾고 있는 발음표현이다. 이건 무슨 주제? 현재. 이건 무슨 주제? 현재 완료. 현재 진행이죠. 현재 완료예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그 표현이다. 나는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다. 무슨 주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로.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강조, 강조의 마지막 파트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이제 새로운 that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that의 히스토리를 쭉 찾아보면 저것이죠. 뭐 저도 있고 I like that, I like that도 뭐 갖다 오면 되겠죠? 지시사,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is a doctor. 그가 의사다. 라는 거. 겉만 드는데 이거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명사들을 읽는 접속사 대시하고.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할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So that. I'm so tired that I can't do my homework.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을 때는 경우 그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그런데 있죠? 그럼 뭐? 관계사. 관계사죠. 지금부터 어떤 시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은 오케이. 그래서 so that I can read it. 무슨 소리였더라 이거. 지금 감감하도록 좋아요. 이거 in order to read it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였죠 이거. In order to read it. 무슨 소리인데 in order to read it. 그것을 읽기 위해. 그럼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so that 붙어있으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어, why에 대한 부사, 부사 전이고 의도를 나타내는 in order to read it은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구고 so that I can read it은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전이고 그렇습니까? 얘는 아직 교과서에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하고 수업했고요.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냐고요 it, that, 라는 게시입니다. 이때 강조 부분 조심해야 될 건 관계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it, blah, blah, that을 이용해서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익히는 것보다 뭐 빼고 다 강조 가능하냐면 뭐 빼고 다 강조 가능하냐면은 동사 외에 모두 강조 가능. 그러니까 이때 강조구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면 얘는 뭐 하면 끝나는 거다? 끊어읽기만 할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끊어읽기. 끊어읽기 통해서 끊어읽기라는 게 문장에 어떤 문장에다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잘리죠. 그럼 그 잘린 녀석들 중에 동사 빼고는 다 강조하실 겁니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어떻게도 왜도 무엇을도 무엇이도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석은 바로 뭐뭐 했던 것은 바로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강조의 대상에 따라서 that 대신에 사람이 강조받았으면 문장의 주어가 강조받았으면 who 목적어가 강조받았으면 who 또는 whom 어떤 물건이 강조받으면 which 그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으면 where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강조받으면 when이 올 수도 있다. 그럼 얘들이 뭐가 아니라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얘들 의문사가 아니고 강조 부분에 있는 who, which, whom, that, 뭐, when 이런 거다. 라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강조해 볼 거예요. 문장이 되게 많죠.
그럼 이 문장 끊었을 때 최소한 몇 토막 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토막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Mat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하고 있죠. 그럼 누가 뭐 했대요? 멘트가 head 했대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뭡니까? What?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When?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동사 빼고 다 된다 했죠. 얘 강조되고, 얘 강조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head 빼고 다 된다. 그러니까 자, 멘트가 강조되면 바로 멘트였어요. 북카페에서 어제 커피를 마셨던 사람은. 이렇게 됐고. 커피가 강조받으면 그 뭐 우리말 해도 어떻게 됐어? 커피였어요. 멘트가 어떤 뭐 어떤 것은 그 다음에 엔터 카페가 강조받으면 카페. 쿠키에서 했어요. 멘트가 어제 커피를 마셨어요. 어제가 강조받으면 어제였어요. 멘트가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던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헤드 무슨 시제예요? 과거. 그럼 지금 여기에 헤드가 무슨 시제인지 왜 갑자기 봤을까? Yesterday. It is가 아니고 뭐가? Was. It was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It was Matt. Matt였어요. That who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자, 특징은 이겁니다. 그래서 Matt 강조하고 남는 거 보면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만 남았죠. 그 뭐 it was하고 강조받고 싶은 거 넣고 that 다음에 나머지 것도 그대로 쭉 쓰는데 It was Matt. That had a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해주고, it was Matt who had a coffee at the cafe. 왜? That도 되고, could도 돼. 문장에 뭐가 강조받았기 때문에 주어인 사람, 주어고 사람인 Matt가 강조받았기 때문에 who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커피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that도는 뭐예요? 그렇죠. It was coffee that which Matt had. 나머지 애들 그대로 커피만 빠져나갔으니까 Matt had at the cafe. Matt had at the cafe yesterday. 나머지 쭉 물어서 그럼 at the caf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that 또는 where? it was at the cafe 그 카페에서였어요 where man had coffee yesterday 그 다음에 yesterday 강조받으면 that 또는 뭐? when?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동사는 it, that 강조문으로 강조할 수 없고 동사 강조하고 싶으면 뭐로 강조한다? 누구로 강조한다? do, does, did로 강조한다 오케이, 그래서 recommend 뭐 recommend? Come recommended a good place for lunch. 이거랍니다. 오케이, 보시고요. 그럼 recommendation 찾아보시고요. 네, 내가 세운 것은 바로 그 커피, 거의 커피였다. 그가 비웃은 사람은 제기였다. 그형 커피였다. 내 아들 처음에 일세였다. 비의 소리는 바로 커피였다. 자, 비를 풀 때는 평범한, 강조된 거 말고 평범한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평범한 문장을 만들고 나서 이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평범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이. 제시엄이야. 한 가지는. 그녀를 잘 아는 사람 바로 피터이다. 무슨 시제야? 현재. 예. 그녀가 어제 산 것은 바로 이 드레스였다. 무슨 시제야? 과거.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강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도치라고 했어요. 그 도치가 뭐라고 했죠? 순서를 바꾸는 거. 그렇죠. 정상적인, 우리가 그동안 보면 누가 뭐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랑 뭐가 앞에 있는 거야? 주동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공부한 문장들이죠. 도치 한다는 얘기는 다른 녀석이 먼저 튀어나오고 나서 여기 있어요 주문하신 물건 이런 식으로 나무 아래에서 그 할아버지가
뭐 주무시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러니까 영어에서 주어 동사 못 나오는 이유는 사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중요한 게 누가 뭐 했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요. 근데 굳이 이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아니면 다른 걸 더 강조하고 싶어. 어떤 장소를 나타낸 말이 더 중요해. 이유를 나타낸 말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영어에서는 강조하고 싶고 우리는 끝에 중요한 말 하지만 영어는 시작부터 끝 중요한 말을 시작하는 게 보면 그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는 걸 놓치라고 하는데 그 중에 부사의 놓치래. 부사의 놓치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문장에 제일 앞에 나간다? When, where, how, why. 그것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라는지 묻습니다. 도치문은 누가 뭐 한다라는 문장을 그렇죠? 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는 구문을 말한다. 그러니까 보통 뭐가 정상인데 주어 동사가 정상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뀐다? 동사 주어로 바뀐다. 동사가 직접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동사 속에 숨어있던 뭔가가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동사가 조동사 같은 게 있어서 덩어리 이루고 있다면 조동사만 앞으로 던져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나오게 된다. 마치 무슨 문 만들 때랑 비슷해? 소위 문 만들 때랑 비슷한 일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얘기할까? 그래서 부사구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문장 제일 앞으로 나누고 나 보내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원순이 된다. 그러니까 뭐 직접 동사가 나갈 수도 있어. 아니면 내 안에 들어있던 뭔가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have plus pp면 have만 앞으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under a tree was sleeping an old man 하고 있죠. 그러면 뭔 뜻이에요? Under a tree was sleeping an old man.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것은 늙은 여자였다.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걸 마치 동명사처럼 하면 안 돼요. 이거 도치받지 않은 문장, 정서적인 문장은 뭐예요? An old man was sleeping under the tree. An old man.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럼 얘가 주어고요. Was sleeping 부분이 자는 중이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뭐다? 동사란 말이에요.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Under the tree. 근데 나무라는 말을 나무 밑에서라는 말을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 강조하고 싶고 그럼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끌고 간단 말이죠. On the tree was sleeping.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 어떤 애들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무가 자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착각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이게 도치된 문장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채는 애들이. 그러니까 끊어읽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나무 밑에서잖아. 그럼 이거 분명히 뭐야? what이 아니고 where잖아. where가 자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아니요. 그럼 바로 아니 도치문이라는 걸. 자 도치문이란 사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눈치를 챌 줄 알아야 된다. 왜 도치? 강조하려고. 굳이? 할아버지가 나무 밑에서 주무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보다는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런 느낌. 하려고 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얘기했던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도 사실은 뭐의 도치 부분의 일종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there나 where는 이게 만약에 뜻이 있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치되고 있는 거야. 도치되고 있는 거야. 주어가 여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게 끝이면 모르겠는데 주어를 주어한테 뭘 시킨 경우 주어한테 암만 길어봤자를 시키는 경우에는 다시 동수가 아니고 주동의 어순을 정상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here it comes 해야지 here comes he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n old man 암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면 he였을 때 어떻게 된단 말이야? 지금 이제
on the tree was sleeping an old man이잖아. 근데 an old man이 아니고 he가 있다면 이분도 어떻게 된다? Under the tree he was sleeping.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럴까? 여기에 만약에 이 규칙이 그대로 이 규칙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문장 어떻게 돼? Here comes he's. 그렇죠? 자, he로 문장을 끝내려니까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어느 어드맨으로 끝나도 크게 안 이상해. 근데 he는 맨날 어디 있는 거 봤어? 앞에 있는 거 봤는데 he로 문장이 또 끝나니까 어때?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자, 예, 형님. 예. 예, 예. 예,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가 뭘까요? 용팔이죠, 용팔이. 그쵸? 드래곤 플라이 뭐지 찾아오시고요. 팔이 아니라, 아, 잔머리. 그, 오늘 찾아오시고요. 잔머리 맞아. 그 다음에, 특별히 어려운 것들은 안 보이죠? 여기 그녀가 그녀의 동네에 함께 온다. 호텔 안으로 그녀의 뛰어들 왔다. 나무에 토끼 한 마리가 있다. 접시 위에 과일, 그 과일 케이크가 있다. 저기 마지막 버스가 간다. 오케이. 그래서 또 위치 변경. 이번에는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부정어가 도치되면 뭔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자. 부정어, never. 어, 여기 좀 중요한 부정어 하나 빠져, 제일 중요한 부정어 하나 빠져있네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부정어? not이죠. not이나 never가 여러분들 부정어라는 건 금방 이해할 겁니다. 근데, 어, will이 부정어라고? will이 왜 부정어예요? 부정어가 의미가 없어요. little boy 할 때 그 little하고 다른 거. 네. 됐습니까? little, 어린, 조그만 말고 little money, I have little money 할 때 그 little입니다. 네.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고요. 그래서 I have little money 하면 뭔 뜻이었어요? I have little money. 나는 거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 난 돈이 거의 없다 이 뜻이죠. 나처럼 공부하네. 거의 없는 돈을 갖고 있다. 좀 우리말스럽게 하면 돈이 거의 없다죠. 그럼 뭐 뭐라 그랬어? 내 안에 not 있다고 그랬죠? hardly 뭔 뜻이에요? 거의 아, 이거 뭐 할 때 배웠어요? 빈도 부사죠. hardly, seldom, 전부 이거 그때 뭐라 했냐? 내 안에 not 있다. 그래서 I seldom go there 하면 뭐 뜻이었어요? I hardly go there 하면 나는 거의 거기 안 갑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이런 말들을 보고 부정어라 합니다. 이외에도 without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부정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장의 맨 앞에 오면 부정어가 오고 뭐 조동사 나오고 주어 본동사라고 막 어렵게 돼 있는데요. 예문을 보면 빠릅니다. 자, I have never seen so much people in a room. 뭔 소리 한 겁니까? 일단 이건 도치되지 않은 문장이죠. 일단 뭔 소리다? 나는 방에서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일단 대과거 시제인데 과거 완료 시제인데 나는 방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 근데 여기에 never를 강조, never를 도치시키면 절대로 난 본 적이 없어 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동사를 표시하라 그러면 이렇게 동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네버가 앞으로 가면서 자기 혼자 안 가고 뭘 끌고 갑니까? 헤드를 끌고 나갔죠. 그래서 never I had seen이 아니고 never had I seen이 되고 있어요. 그게 여기에 이제 조동사니 어쩌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조동사일 수도 있고 동사가 이렇게 여러 덩어리 돼 있으면 이거 사실은 head plus pp 이게 동사 덩어리가 올 수 있으니까 head가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Never had I seen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동사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이 부정어를 빼고는 동사가 한 단어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Bob seldom speaks to Jenny. 일단 뭔 소리예요? Bob은 Jenny에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근데 seldom이 강조받을 때 그럼 speaks 혼자 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들어있던 뭘 꺼내나요? does를 꺼내는 거죠. 결국엔 동사 오더고요. Seldom does Bob speak to Jenny. 이게 조동사 주어 본동사라는 어순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네. 오케이.
Never heavy head, I want. 네? Never heavy. 위에 설명까지 하면 잘 보시고 놀랐으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형용사형하고 명사형 좀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these days는 같은 말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세 번째 도치입니다. 오케이. 제일 먼저 뭐 부사구 when, where, how, why가 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주어가 된다. 단 안만 길어봤자 하면 다시 comes he가 아니고 here comes he가 아니고 here he comes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부정어 도치할 때는 동사가 덩어리 짓고 있으면 본동사 놔두고 주어 앞으로 had나 have나 이런 데서 can이나 could나 이런 게 있으면 나가고요. must나 이런 게 있으면 나가고요. 만약에 그냥 동사 혼자 덜렁 있다. 그러면 동사 속에 일반 동사 속에 do, does, did가 있으면 걔를 꺼내서 앞으로 나간다. do, does, did가 나간다.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so, neither 동사 주어래. 주어 동사가 아니고 주동 주동 했는데 이제 주동이 아니고 뭐다? 동주를 하고 있죠. so, neither에 대한 얘기. 자, 상대방의 긍정적 의견에 동의할 때 상대방의 긍정적 의견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not이 없는 문장에 대한 동의일 때 뭐 쓴다? so를 쓴다. 상대방의 not이 없는 의견에 대한 so, not이 있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때 뭐 쓴다? neither를 쓴다. not이 없는 의견에서 나도 마찬가지야 할 땐 뭐 I love her. 나 그녀를 사랑해 그랬더니 so do I.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싸우면 되겠죠. I don't like her. 난 걔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neither do I. 나도 안 좋아하는데. 동의하는 거죠. 긍정적 의견에 동의는 so. 부정적 의견에 동의는 neither. neither do I. 이렇게 한단 말이죠. so do I.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little이나 뭐 never이나 이런 거 들어간 거에도 neither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거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아닙니다. 동사는 앞에 말에 쓰인 동사의 종류, 일반 동사냐, 조동사냐, 비동사냐, 그다음에 시제와 일치시킨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so는 상대방의 긍정적 의견에 대한, 긍정적 의견의 긍정적 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긍정적인 말. 그 말은 not이 없는 긍정적 말에 대한 부분이죠. He wants to take a rest. 그가 뭐 한답니까? 휴식을 안 한다. 그렇죠. 그는 쉬고 싶어 한대죠. 그랬더니 so does she. 그녀 또한 쉬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does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does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 왜 does죠? 왜 is가 아니고 was가 아니고 왜 does입니까? 여기 옆에 큰 문장 보니까 일반 동사 썼기 때문에 여기 want 때문에요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고 네. He wants to take a rest 니까 so does she. 여기 일반 동사 3인칭 단수 일반 동사고 여기 she니까 일반 동사 3인칭 단수 의미는 대표는 누구야? does란 말이죠. She wants to take a rest too. 그럼 to에 대해서 얘기했죠. to가 무슨 뜻인데 나도. 또한 역시인데 여기에 뭐가 없을 때 not이 없을 때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 한번 얘기해요. 그 다음에 leader는 또한 아니다. 자, leader는 뭐가 합쳐지면 leader가 만들어집니까? leader는 뭐와 뭐의 합성어일까요? not either의 합성어죠. not either. not either. not either가 뭐가 된다?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또한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I can't go to New York.
이건 한 문장으로 됐어요. 나는 뭐 할 수가 없고 뉴욕으로 갈 수가 없고 neither can she. 뭔 소리예요? 그녀 또한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녀 또한 갈 수 없다. 나도 못 가고 그녀도 못 간다. 둘 다 못 간다. 그래서 I can't go to New York. 여기에 can't죠. 부정적이고 여기에 not 있죠. 그러니까 not to야 not either야. Not either. Not either가 합쳐지면 뭐 된다? Neither. Neither가 된다. 뭐 neither를 neither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Either도 either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네요, 대화. 왜 하필 대화일까? 그것도 미국식이에요? 예? 그것도 미국식이에요? 영국식일걸요? 나이들한테. 예,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안 보입니다. 코스튬 알 거고. 헬스는 공포영화 안 좋아해. 그 다음에 used 뭔 뜻인지 모르겠으면 전달치고 갑니다. Beth는 Brian 좋아했고 우리도 그렇고. used 나온 김에 그거 알죠? 그거 used 나온 김에 그거 누가 그것도 수업할 때 다시 얘기해주세요. 그것도 한 네 가지나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